속리산 뜻은 바로 이 속세대를 떠난다 네, 라는 뜻인데요. 아, 제가 딱 원했던 거 바로 여기 있네요. 아, 물소리 너무 좋고. 아, 대추나무네요, 여기. 와, 엄청 많네요, 여기 대추. 보는 대추가 유명하죠, 여기는. 예, 아주 네. 유명합니다. 건대추로만 이거 먹는 줄 알았었는데 네. 여기 보은에서 생과일로 먹게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여기 보은에 생산하고 있습니다. 단단하네요, 일단은. 예, 그쵸? 이게 단단한 게 네. 상품성이 최고고 이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야 되고 네. 맵기나 해야 되고 이거 드시면 중독성이 좀 생깁니다. 야. 오늘은 제가 소시지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대추 소시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2회씩을 아니면 3회에 나눠서 대추즙 넣을 거예요. 오케이. 비빕시다. 골고루 부드럽게 됐다. 오 마이 베이비 대추 소시지 베이비 만들어가지고 와우. 와 이거 어머니 아버님도 한번 드셔봐야겠죠? 어머니 아버님 여기 시식하시러 오시죠 여기. 아 이거 진짜 일단 냄새 향이 너무 끊으신 거예요 이거 대추 소스시는 거예요 이거. 고추가다. 오 맛있어요. 풍미가 예. 돼지 잡내 이런 게 없죠. 1도 없어요. 예. 대추 향도 좀 나고. 그렇죠. 살짝 나고. 예. 아주 맛있어요. 와, 이건 정말 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독일에서는 이제 큰 동그란 빵에다가 소시지 넣고 사워크라우트 얹어서 먹어요. 원래는 디존 머스타드 딱 여기 넣고 사워크라우트 이렇게 넣으면 완성이에요. 독일식 핫도그 완성된 거예요. 맛있게 드세요.